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는데요. 낮에도 뿌연 방무로 남으면서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다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많게는 60mm 가량이니까요. 퇴근길 염두하셔서 나오실 때 미리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19도에서 20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지역의 기온 모두 1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산의 가시거리는 80m로 시정이 무척 좋지 않으니까요. 이 지역 오가는 운전자들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의 기온 19도, 구좌와 성산 20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되고요. 산간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섬 지역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만큼 한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김해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장맛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